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흐리흐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참외를 심을 건데요, 참외 4개를 심어서 1000개 따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요, 이제 어떻게 심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이망입니다. 오이망, 오이망으로 갔다가 쫙 해놨고요. 여기는 까만 거는 하얀 여기입니다. 파이프랑 연결을 해서 아주 짱짱하게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이망을 설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이 터널을 만드는데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9m 정도가 되고요. 참외는 여기서 약 3m, 여기 참외 심는 자리가 3m, 그리고 참외하고 참외 거리는 하나, 멀어. 거의 약 4m 정도 됩니다. 원래는 5m 정도 더 이상 이 참외랑 참외랑 제시 거리를 한 10m 정도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우스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좁혔고요. 참외 4개를 이제 9m에 하우스 양쪽으로 2개씩 심었습니다. 아, 트랙터가 시끄러워서 열로 왔고요. 이제 이 밑거름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지난해에 예, 요분, 요박, 가축분 대비 뭐 기타 등등이요, 미생물을 포함해서 수십 가지를 이상을 넣고 충분히 발효를 시켜 아주 좋은 거름을 되게 많이 뿌렸고요. 그 다음에 석회비료도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외가 딱 여기 4개 심기잖아요. 그러면 이 밭에 지금 충분한 거름이 있습니다. 자, 참외나 수박이나 뿌리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거의 뻗는 만큼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제 거름을 또 추가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참외를 심을 자리고 그 주변에 거름을 또 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외 심을 자리에 거름이 충분한데도 이 주변에 또 거름을 뿌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뿌리, 참외를 여기다 심어서 뿌리가 자라면서 이제 참외를 어느 정도 따먹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뿌리 주변에 거름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자라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거름기 뭐 영양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외를 이제 중간에 거름기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끝까지 뿌리가 뻗으면서 거름기를 쭉쭉 빨아먹어라 한 뜻에서 이제 참외 심는 곳 멀리 주변에 거름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참외 심을 곳을 표시해놨으니까 논타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만. 네. 거기 좀 잡아봐. 이쪽에 맞춰, 이쪽에. 이거 땡겨. 아우, 한 손으로는 불가능하네, 여보. 참외를 여기다 넣어놓을 건가 보지? 네? 참외를 여기다 넣어놓을 건가 봐, 부직포를 깔고.
야, 제초 매트 이거? 제초 매트요. 허허. 그래갖고 물은 좀 하우스에도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도로를 가온 가에는 약간 내주고. 어, 핀이 있네 거기. 핀이 있어. 와 대박이요. 여기다가 무슨 참외 밭을. 자 지금 이제 놀타리를 치고 이제 발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포실포실한 흙을요 이 제초 매트로 싹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덮은 이유는 이제 흙이 약간 푸실푸실하고 이제 포근포근해야 뿌리가 활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밟지 않았고요 제초 매트 쪽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초 매트로 덮은 이유는 이 소가 안에서 뿌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놀으라고 이렇게 두둑을 넓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외를 딱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참외 이름은 이름 모를 참외고요. 이름 모를. 동네에서 얻었어. 자 동네에서 얻읍한 이름 모를 참외. 이장님네 참외. 아 이장님네 참 이장님 그 참외니까 아주 잘 자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동네 이장님이 되게 강하거든요. 정신력이. 정신력으로 버텨라 해. 자 그리고 이제 자. 지금 딱 가지고 온 걸 네 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나중에 뭐 이게 뭐 네 개냐 열 개냐 웃기지 말아라. 아무튼요 지난해 그런 말을 엄청 들었거든요. 딱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네 개를 갖고 와서 심는 거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뺏겼어. 내일 할 텐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어디지? 아 여기 표시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 이쯤에다가 누가 이렇게 참외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서 심는데야 나 천 개 달려면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럼. 아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잠깐만요. 이거 물은 여기다 맨날 줘야 되는 거? 아 물은 이제 오늘만 이렇게 주고 관수를 또 따로 할 것입니다. 어디다? 여기다? 아 그럼 관수 해줘야지. 감자, 고추, 참외 그리고 여기 밑에 채소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다 심을 거 아니야? 토마토나 과일. 관수를 어떻게 하나? 관수를 다 해줄 거야. 참외 뿌리가 땅 속에서 몇 미터까지 뻗어? 대략? 거의 위에 줄기가 뻗는 만큼 거의 뻗는다고 하거든. 그게? 응. 수박은,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위에 줄기가 뻗는 만큼 뻗고 참외도 그만큼 많이 뻗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큼 뻗으면 뿌리가 이만큼 뻗는다고?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박은 그런데 참외도 그에 못지않게 뻗는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참외 뿌리 뻗는 거 못 봤거든요. 자 이렇게 예, 심어주고요. 어 그렇게 얕게 심어? 이게 뭐가 얕어? 자 따지는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더 덮어주고. 말을 못 먹었네. 자 수분 안 날아가게 일단 관수도 해주긴 해줄 건데요. 이렇게 심어주고. 자,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자, 한 잔 해. 막걸리 한 잔 해. 자, 쌀동동주, 뭐, 와인? 아, 아 막걸리. 막걸리 좋다. 막걸리 먹고 싶네. 오, 이제 충분히 물이 싹 스며들 수 있도록. 막걸리 좀 사줘봐. 막걸리? 어디 막걸리? 장수 막걸리. 장수 하려면 장수 막걸리 먹어야지. 알았어. 자, 이렇게. 물을 주고요. 흙 덮어? 흙으로 살짝. 야, 좋아하지 않는 참외를 정성스럽게. 어, 난 참외 좋아하는데 왜? 난 자, 먹긴 먹어도 맛없어. 하나 심었습니다. 하나. 어머. 왜? 아, 왜 이래? 아, 뿌리 뜯어졌어. 아. 뜯어졌어? 텄어. 한 잔 받으시고요. 아이고 올해 가을까지 부디 쭉쭉 뻗으셔서 만수무강하소서. 만수무강. 참. 두 개. 천 개 더 달리겄다야. 그지 여보? 야야야. 아이 큰일 났네 뿌리가. 응. 세 개.
자, 이렇게 네 개를 심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정확히 네 개를 심었습니다. 네 개를 심었고요. 이제 얘네들을 또 약간 따뜻하게 보온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개불 잘 안 갖고 왔어? 있어. 아우. 바람 안 들어가게 겨울에 아이 밤에 아우 똥 만졌다. 에이. 어우. 자, 이렇게, 이제, 밤에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흙을 살짝 눌러줬고요. 앞쪽에는, 낮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자, 자기야, 봐봐. 저기, 네 군데 다 열려있지? 열어놔야지. 자, 어. 열렸고요. 또, 밤에 집에 갈 때는, 이런 파이프 같은 걸로다가 한번, 바람 안 들어가게 싹 눌러주고, 또, 낮에는, 이렇게 열어주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뜨거우니까 열어놔야 되겠죠? 자, 일단 참외는 네 개를 심었고, 또 유인을 마저 해주겠습니다. 벌써 이걸 내려뜨릴 필요는 없는데. 얘 자랄라면 멀었는데. 여보, 발에 걸렸어. 그냥 뭐 물어봐야지, 그럼. 승질내는 거 다 찍어버릴 거예요, 그다음. 자, 이렇게요. 이제 꼬랑에는 풀이 나지 않도록. 이거 왜 이래? 뭘 왜 이래? 여기다가 붙였다 뜯다 붙였다 뜯다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럼 엉키지. 자, 일로 와. 여기서 보여줘. 자, 그럼 지금은요, 이제 꼬랑에는 풀이 나지 않도록 대충 매트는 깔았고요. 여기 참외를 여기 심었잖아요. 참외를 심은 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얘를 이 오이망을 타고 올라가서 저 천정으로다가 이 참외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할 거고요. 또 나머지는 바닥 쪽으로 또 참외가 달리도록 이제 또 유인을 할 거고, 또 왼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유인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참외가 올라가고 여기도 참외가 올라가고 저 바닥 쪽으로 올라가고요. 일단 이제 상황을 봐서 바닥으로 이제 올라가. 바닥 쪽에 있는 게 그늘이 져서 참외가 안 익는다 그러면 순을 없애버리고 위에로만 또 키우든가 아니면 이제 상황을 봐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외를 네 개 심었고요. 아주 진짜 네 개 심어서 천 개 딸 수 있어? 더 따야지. 더 따야지. 한 천 개 갖고 어떻게 해요? 네 개 심어갖고 한 천이백 개는 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미쳤구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어? 아니. 해봐야지. 자,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쪽에 고추, 감자, 참외, 그리고 여기에 뭐 오이서부터 많이 심을 거예요. 이제 오이 심어야지, 이제. 이제 오이도 심고 다 심을 건데, 모든, 과일? 채소, 과일 같은 거 다 심어 놓고, 관수를 한꺼번에 해줄 겁니다. 요거 해고 관수해고 요거 해고 관수해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밑에까지 저기 한번 보여드려. 남은데 조금 이제 다 심을 준비를 하거나 이제 다 심고 나서 이제 관수를 한꺼번에 쫙 한번 해주겠습니다. 요거 참외도 관수를 해줄 거고요. 감자도 관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진짜 참외 네 개에서 천 개가 달리는지 저는 어느 정도 자신 있거든요. 집사람은 한 1200개 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천 개만 땄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외 심는 날.